분명 난데 꿈인가 했다. 어떻게? 나 어떻게? 엄마는 나를 병원이 아니라 집으로 데려갔다. 당연히 학교도 갈 수 없었고 평범한 일상은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갔다. 어제는 존잘, 오늘은 어제와 다른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서둘러 모텔을 나서는 우진. 변해도 꼭 이런 식이라니까. 우진 씨, 오늘은 얼굴이 두 배나 크네. 하지만 못생겨도 괜찮다. 내일이면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니까. 나는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한다. 목소리도 아, 날마다 아침이면 새로운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한다. 어떻게 해야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모른다. 우진은 홀로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진 이제 얘가 자고만 일어나면 얼굴이 막 바뀌어. 남자로 일어났다, 여자로 일어났다, 할아버지로 일어났다가 막 할머니로 일어나고 막 그런다니까. 아니 진짜로. 오늘은 원나잇투 할아버지로 변해버렸네요. 우진은 매일같이 오늘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That's it for today. 오늘은 여기까지.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녀석이 또 왔다. 우진이 있어요? 아,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삼거리에 가면 그 자주 어딜 가죠? 떡볶이. S.E.S. 유진. 매일 모습이 바뀌는 우진을 유일하게 알면서 이해해주는 친구. 예뻐진 우진에게 한 번만 달라는 친구 녀석. 미친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미친 거 아니고 절대 안 돼도 한 번만 줘. 어느 날 우진은 가구점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나무였다가 배였다가 이젠 또 이렇게 의자였다가.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이제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한결같았다. 이거 제 명함이니까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하지만 쌓여만 가는 그녀의 명함. 고백을 드디어 됐다. 뭐 도와드릴까요? 스테이크가 좋아요? 초밥이 좋아요? 네? 초밥이요? 됐네. 타세요. 저도 초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도 나중에 해봐야지. 맛있게 드세요. 여기 알렉스 공장 아니에요? 우진은 그녀를 자신의 작업실에 데리고 옵니다. 우진이 만든 알렉스라는 가구 브랜드는 이미 업계에서 유명했죠.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얻어가는 우진. 하지만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진은 잠을 자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안 자면 똑같은 모습인데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이제 알았으면 됐지. 그녀와 행복한 데이트를 하고 또다시 자지 않기로 합니다. 씨,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죠? 아니요, 많이 안 기다렸어요. 한 2시간?
우진은 자신의 엄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우진 씨 며칠 잠도 못 잔 사람처럼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어제 잠 잘 못 잤어요? 혹시 내일은? 아, 내일은 엄마 기일이라 일찍 들어가 봐야 돼요. 우진은 내일 모레까지 잠을 참을 수 있을까요? 아침 먹어요, 내일. 입맞춤까지 하며 우진은 빠르게 직진합니다. 그녀와 내일 아침 약속한 우진은 그만 지하철에서 잠들고 맙니다. 우진을 무작정 기다리는 그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어제의 나. 변한 모습 때문에 한동안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우진은 김우진이라고 기억하세요? 새로운 직원은 이수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진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이수는 그녀의 집의 가구를 보고 놀랍니다. 이게 왜 다 채경 씨 집에 있어요? 내가 김우진이에요! 이것만 봐줘요. 그 집은 내가 여러 번 갔던 곳인데 오늘 처음 봤다. 목소리. 우진은 그동안 모아놓은 영상들을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기분 처음인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바뀌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선박으로 만든 의자 얘기랑 같이 공장에서 음악 들었던 거. 야,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수 씨한테 문자 온 거랑 연락. 앞으로 다시 한채경 씨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우진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네? 아... 오가니 이나니까 내 한국말 하나세나이게도. 이수가 우진을 다시 찾아갔지만 그는 일본 사람이 돼버렸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마음을 터놓고 밤새 이야기를 하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진은 새로운 모습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오늘 만났던 여자와 내일도 다음 주도 만날 수 있다는 거. 안 아파, 우진 씨? 나는 날마다 그날이 영원하길 바랬다. 세상에, 오늘은 아저씨네. 그녀는 우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물론 때론 어린아이가 돼버린 우진과 함께 하기도 해야 합니다. 힘든데 이걸로 해주세요. 어떡해요? 내가 참 별일이네요.
보이는 거 말고 느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내가 너 먼저 이렇게 알아본다고. 파티에 우진과 이수는 함께 참석하기로 했지만 빨리 잠을 자야 합니다. 이대로 갈 수 없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발 남자만 되자. 진짜 못 온대? 애들 말로는 오늘 최대 관람 포인트가 네 애인이라던데. 너 진짜 애인이 있긴 한 거니? 있어요. 오늘 그냥 여기서 새 걸 하나 찾자. 누가 좋을까? 포기한 그때. 와우.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우. 나 오늘 진짜 장난 아니었어. 아름다워서 토할 것 같아. 아우, 진짜. 못 된다. 어? 좋은 영화가 한순간에 외모 지상주의 영화가 되는 순간. 아, 이거 그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두 사람은 행복한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렇듯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미안, 난 그냥 장난친 건데. 있잖아, 네가 이 남자 저 남자 하루 걸러 바꿔서 만난다는 말들이 있어. 마냥 좋은 우진과 달리 이수는 나름의 불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이상해요. 말 없이 제 손을 잡으면 그게 자기인 줄 알라고.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을 때 쳐다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익숙해지려면 하루가 너무 짧아요. 우리 결혼할까? 철없는 우진. 결혼하려면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런 거 다 생각은 해봤어? 그녀는 우진의 결혼 이야기에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를 사랑하지만 가족에게, 친구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철없는 우진의 요구에 마음이 상하는 이수. 그제야 우진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꾸준히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 혼자 무슨 무모한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 전화하고 오지. 우리 헤어지자. 그게 좋을 것 같아. 응?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해 우진은 그녀를 놓아주기로 합니다. 우진아. 여전히 네가 곁에 있다는 게 느껴져. 네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안도한 거. 그 마음 들킬까 봐. 뭐야 이건?
이수는 아직도 우진을 많이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같은 모습을 하고 날마다 다른 마음으로 흔들렸던, 어쩌면 매일 다른 사람이었던 건 나였던 게 아닐까? 우진이 어때요? 잘 있대요? 그녀는 우진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김우진. I'm afraid you're mistaken. 우진아. 너 또 아플 거야. 아픈 거보다 네가 없는 게 더 힘들더라. 모습이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매일 다른 모습이어도 괜찮아. 난 이 안에 김우진을 사랑하는 거니까. 영화는 말한다. 진짜 모습은 바로 우리 내면 그 안에 있다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때론 진짜 모습을 보지 않기도 한다.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지만 정작 중요한 진짜 모습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안에 있다.